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 내려온 원달러 환율에 대한 이야기 오늘 함께 해볼 텐데요. 오늘은 이데일리의 이광수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최근 들어서 원달러 환율이 정말 많이 내려왔습니다. 어제 보니까는 1,300원대도 하회하면서 거래 마감했는데 원달러 환율에 대한 전망이 사실 가장 달랐던, 양극화됐던 전망이 바로 이 원달러 환율에 대한 전망이었거든요. 네. 전반적인 동향이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1,400원, 1,500원, 1,600원도 얘기가 맞아요. 나왔었는데 네. 지금 1,200원대로 내려왔으니까요. 네. 정말 짧은 기간 안에 이렇게 그러니까요. 굉장히 네. 많은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는 게 또 이제 환율의 특징이라고 최근에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원인 분석도 나오고 있고 한데 뭐 결국에는 지금 시점에서는 내년에 어떻게 될 것이냐 또 이런 게 투자자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전망도 사실 조금은 이게 네. 엇갈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환율이라는 게 사실 워낙 한 가지의 변수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워낙 여러 변수가 있고 지금 전쟁도 있고요. 경기 침체도 있고 뭐 미국의 통화 정책, 그리고 뭐 일본 BOJ의 통화 정책 이런 것들도 지금까지 결정된 부분도 없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 워낙 또 여러 가지 이런 변수들이 있어서 투자자분들은 그런 변수가 어떻게 결정될 것인지 또 나름의 그런 논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좀 이런 시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의 전망은 어떨까요? 사실 네. 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원달러 환율이 이 정도까지 오를 거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을 못했었고 달러 인덱스가 110선을 올라갔었는데 달러가 이렇게까지 강한 게 가능한가라는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내년에는 전망들이 어떻습니까? 네, 내년에는 일단 사실 지금이 사실 원달러 환율이 지금 1,300원 아래로 내려왔지만 네. 그래도 높은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그죠?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 이럴 때 항상 특징은 상고하절을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네. 높으니까 네. 일단 당분간은 내년까지 높고 하반기에 차차 안정화될 거다 이런 전망을 내놓은 곳들이 많은데요. 그 국내 주요 연구 기관들이 이제 내년 연평균 원달러 환율로 제시한 것이 네. 한 1,320에서 1,360원 선으로 지금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준 어제 종가보다는 높은 수준이긴 한데 뭐 1,400원 아래니까 어느 정도 이 정도면 좀 약간 안정화된 거 아니냐 좀 이렇게 하는 그런 분석인데요. 그 이유가 이제 내년 상반기에 연준 이제 금리 그 인상을 좀 중단을 하면서 네. 달러화가 본격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일 것이다라는 게 논리고요. 한국금융연구원이 이제 보고서를 냈는데 그 내년 연평균 원달러 환율을 1,360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이제 상반기에 종료가 되고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의 이제 긴축 전환 등으로 달러와 강세가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만 지금 높은 환율 수준에 따른 기저 효과로 내년 연평균 원달러 환율이 올해보다는 조금 지금보다 높은 1,360원 수준으로 좀 이렇게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국제금융센터의 보고서를 봐도 약간 이제 강달러가 둔화된 변화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년 상반기에는 좀 혼조세를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높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하반기에는 약세로 전환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고요. 크레디트 스위스도 비슷한 전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연준의 통화 정책 기조 전환 이게 정말 핵심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하반기부터 강달러의 좀 되돌림이 좀 시작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상반기 자체는 좀 물음표예요. 그래서 상반기 얼마나 큰 변동성을 볼 것인가 이런 물음표가 있는 상황이고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BNP 파리바의 전망이 그나마 저는 개인적으로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네. 보면은 이게 경기 침체가 사실 또 중요한 그런 요소잖아요. 그 달러 강달러 요인에 그래서 글로벌 경기 침체 환경에서는 지금 달러가 약세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지금 강달러가 한 번 더 올 것이다라는 약간 이런 뉘앙스를 약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전문가들은 이렇게 BNP 파리바의 전망처럼 그 경기 침체인데 결국에는 이제 안전자산인 달러에 모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약간 이제 안정화되는 국면, 약간 조정 국면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년에 한 번 더 달러가 튀어 오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해서 약간 정말 양극단의 두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사실 상고하절을 얘기하는 그런 기관들도 지금 제시하는 레벨을 보면은 그렇게 낮지 않아요. 낮지 않아서 사실 정말 이들의 그 전망을 종합해 본다고 하면은
뭐 지금 사라는 얘기 같거든요. 사실 보면은 예, 오히려 1,300원 선을 지금 다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뭐 또 다른 기관들은 뭐 1,400원 선도 약간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있는 거 보니까 오히려 보면은 내년에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 될 것이다. 오히려 약간 조금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변동성은 좀 줄어들 것이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일단 원달러 환율이 지금보다 더 내려갈 가능성은 사실은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달러 인덱스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가지 나오는데 달러가 근데 왜 이렇게 내려온 걸까요? 달러 인덱스 자체가 네 달러가 이렇게 내려온 이유도 또 여러 가지가 분석이 되는데 뭐 연준의 이제 정책을 많이들 제일 처음으로 우선적으로 보시는 것 같고 재밌는 것은 이제 일본은행 이제 BOJ의 이제 초저금리 행보가 좀 끝나는 기조 아니냐 좀 이것 때문에 사실 이제 그 강달러라는 게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죠. 이제 그 달러가 그 환율이 결정된 이유는 이제 미국의 펀더멘털이 굉장히 우수해서 그 미국 달러 표시 자산에 전 세계 투자자들이 좀 돈을 넣는다. 그러면 또 이제 강달러가 될 수가 있고 다른 이런 중앙은행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금리가 좀 낮다고 하면은 또 이제 미국으로 돈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결정이 되는데 일본이 워낙 계속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10년 국채 금리의 그 인상 그 변동폭을 좀 넓혔어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게 약간 이제 금리 인상의 신호탄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이렇게 엔달러 환율이 좀 어느 정도 이제 강세를 보이는 것이 좀 이런 것이 작용을 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고 뭐 뒤에서 잠깐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또 일부 시중 은행들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사실 마이너스 금리 이렇게 유지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시장에서 또 이제 반영이 될지 그것도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사실 우크라이나 지금 계속 승전 소식을 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이 사실 내년에는 어떻게든 이제 푸틴이랑 우크라이나가 좀 합의하지 않겠냐. 그러면은 뭐 어떤 게 좋냐고 하면 다 좋겠지만 일단 유럽에서 경기 침체 부담이 굉장히 큰 나라가 유럽이거든요. 선진국에서는. 그래서 유럽에서 어느 정도 이제 좀 부담이 완화되면서 이런 것들이 강달러가 좀 이렇게 완화되지 않겠냐. 좀 이런 얘기가 이런 전망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국민연금에서 좀 약간 헤지 용도로 좀 달러 자산을 좀 팔아서 좀 이런 것들이 좀 공급이 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미국 경기 펀더멘탈이 이제는 사실 좀 꺾인 거 아니냐. 이제 피크아웃해서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다른 데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되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9월이라든지 11월까지 미국 주식을 산 사람들은 사실 딱 원달러 환율이 비쌀 때 산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시장도 내렸는데 이게 환율에 의한 이 손익이 정말 좀 손실이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될까요? 너무 맞습니다. 힘들 것 같은데 지금 너무 네. 사실 힘든 상황입니다. 네. 사실 뭐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워낙 달러가 강세다 보니까 여기서 좀 마이너스 나도 결국에는 이제 수익 구간인 경우 분들이 되게 많으셨거든요. 상반기까지만 해도. 그래서 네. 그런 경우도 많았는데 지금은 뭐 둘 다 양쪽에서 다 지금 깨지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사실 서학개미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종목이 테슬라잖아요. 그런데 그죠. 테슬라 또 개별 종목 이슈로 굉장히 마이너스 가 많이 됐고 이달 들어서만 거의 44% 정도 그죠. 급락했고요. 이제 그 이틀 전 거래일에는 거의 하루에 11% 정도 하락을 하면서 이게 무슨 일이 있냐 뭐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상하이 공장을 이제 코로나19 감염을 좀 막기 위해서 다음 달 1일까지 좀 생산을 중단한다 이런 소식 때문에 좀 이렇게 하방 압력을 받고 있고 워낙 또 트위터 인수 이후에 좀 그죠. 일론 머스크가 보였던 또 기행 이제 이런 기행이 사실 이제 이런 기행이 오히려 사실 주가를 올리는 모멘텀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더 하락을 부추기는 그런 용도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어서 테슬라 투자자분들은 지금 뭐 어떻게 대응하는 방법이 사실 마땅치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좀 뭐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고 워낙 손실 지금 폭이 클 것 같아서요. 그렇죠. 이제 어떻게 될지 테슬라가 이제 공장을 잘 돌려서 잘 판매한다고 한들 지금 이미 약간 시장에 이제 투자 심리가 꺾인 마당에 그렇죠. 지금 기업 실적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뭐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다. 테슬라 투자자분들은 그렇게 좀 얘기가 되고 있고 그 또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는 현대차와 기아차가 또 우려가 스러운 게 사실 IRA 때문에 이제 실적 픽아웃 논란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여기서 워낙 또 실적이 좋았던 이유는 이제 그 달러가 강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좋았었는데 만약에 내년에 저 달러가 좀 이렇게 좀 약간 지금보다 더 내려올 거니까 원달러 환율이 좀 이제 달러 강세가 좀 약해진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도 실적에 반영되지 않겠냐 이런 우려가 있고요. 조선해운업계
또 약간 이제 실적 우려가 그렇죠. 있습니다. 달러로 이제 돈을 받아서 너무 좋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꺾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사실 반대로 이제 좀 그 배터리나 석유왕, 철강 등 기업들은 이제 달러로 원자재를 사는 기업들이어서 그죠. 지금까지 부담감이 높았는데 이런 부담감이 좀 줄어들면 사실 영업이익률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달러 방향성에 따라서 달러를 투자할 수도 있지만 이런 기업들의 실적도 달라질 수 있으니까 내 포트폴리오에 관련 기업들이 있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도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테슬라가 뭐 가격 내리면서 주가도 같이 내렸는데 이전에 테슬라가 가격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이게 가격을 내리려고 올리는 거다 이런 이야기도 사실 있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참 미리 나오는 뉴스들을 잘 체크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그 시장의 흐름이 지금 어디에 가는지를 이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중심에 원달러 환율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업의 실적을 어느 정도 좀 방어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는 또 인버스에 투자를 하신 분들이 꽤 많은 수익을 보실 것 같아요. 사실 인버스에 투자해서 수익을 얻기가 정말 쉽지는 않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시점에서 다시 인버스 들어가냐라고 하면은 사실 어려운 상황이지만 너무 어렵습니다. 예, 네. 이게 장기간 들고 있을 만한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한 달 아니면 두 달 정도 정말 길어야 이렇게 좀 하는 것은 많이 전문가들이 권고를 하는데요. 일단 달러 방향성이 10월을 분기적으로 이제 꺾였으니까 그때를 기준으로 지금까지 본다고 하면은 그 코덱스 미국 달러 선물 인버스 2X 두 배짜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변동폭이 한 10% 됐으니까 수익률 자체가 정말로 한 25% 정도 났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났고 이제 거래 규모도 지금 10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한 5천억 원 정도 거래 규모가 이제 발생했으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달러 고점에 좀 베팅을 한 투자자들이 많았다. 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요. 또 동시에 그 원자재나 금, 은 이쪽 관련된 ETF도 약간 최근에 성적이 좋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네.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경기 침체긴 한데 달러가 상대적으로 이제 너무 높아졌고 이제 피크아웃이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다른 좀 안전 자산인 뭐 금이나 은이나 뭐 이런 원자재 쪽으로 좀 흘려 들어가서 이런 게 좋아지지 않겠냐 이런 쪽으로 베팅해 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도 사실 뭐 은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안전 자산 중에서도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쓰이는 그런 산업 공장에서 필요한 그런 광물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안전자산 속에서도 약간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좀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버스 상품 같은 경우에는 뭐 괴리율 같은 게 큰가요? 어떤가요? 뭐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현재 괴리율을 제가 좀 확인을 좀 안 해보긴 했었는데 이게 괴리율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사실 이제 시장 왜곡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사실 뭐 달러를 투자하는데 꼭 뭐 ETF가 편하긴 한데요. 그냥 환전을 해서 하는 것도 사실 방법이라고들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그냥 은행에서 그냥 뭐 달러와 예금이라든지 달러와 그죠. 적금 같은 거 이용해도 그렇게 문제가 없다. 사실 ETF 같은 경우에는 뭐 거래 비용을 최소화한 거긴 한데 거래 비용이 있긴 있는 거고 인버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계속 가져다 보면은 계속 가지고 가다 보면은 실제 환율이랑 뭐 수익률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뭐 계속 거래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운용 사이에 가는 부분도 있고 이런 괴리율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정말 장기간 내가 들고 가겠다. 수년 동안 들고 가겠다고 하면은 사실 그냥 그 은행에 있는 달러 상품을 투자하는 게 오히려 더 이런 말씀하신 괴리율과 상관없이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그런 상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또 명심을 해야 될 게 ETF라든지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도 나가고요. 네. 괴리율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뭐 베팅이라든지 조금 뭐 민주식처럼 그렇게 되면은 손실이 또 어마어마하게 날 수 있다라는 점을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말씀처럼 은 가격도 최근에 정말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백금 가격이 2009년 이후로 정말 많이 올랐다고 해요.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오른 해라고 하는데 이번 분기에만 17% 넘게 올랐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 금과 은 선물 가격도 잘 체크해 보시는 것이 시장의 흐름을 또 따라가는 한 가지 방법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시장에서 전반적인 전망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전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달러와 같은 이제 환율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기업 실적이랑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그죠. 하기 때문에 지금 많이들 보고 있는데 그 전망이 사실 제각기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이 어떻게 될지 이런 게 좀 관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뭐
좀 전에도 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레벨 수준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지금 이제 전망이 모아지고 있으니까 지금보다 뭐 원달러 환율이 더 내려가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내년에 아마 이제 또 미국이 그 추가적으로 이제 금리를 인상을 하긴 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또 투자 심리가 어떻게 작용될지가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내려가진 않을 것인데 더 올라가지도 않고 약간 박스권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단기 투자를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한데 사실 방향성을 맞추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예. 그래서 뭐 지금 포지션을 지금 갖고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사실 이미 청사를 좀 많이 하셨더라고요. 달러 같은 경우는 개인 분들은 정말 다들 경제 전문가셔가지고 1,400원대 많이 정리를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더 내려온다고 하면은 그때 사실 다 다시 매수 좀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흐름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고 왔고요. 지금까지 이데일리의 이광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그럼 내년에 뵙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